민수기 21장 오늘은 노뱀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로 가는 이 먼 길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왕의 길, 좋은 길을 이제 에돔 이 왕이 막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또 좋지 않고 험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지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네, 재앙을 만나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특이하죠. 7절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예, 1세대는 이미 이제 죽고 이제 2세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역시 회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모세, 역시나 모세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르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예, 과학적으로 보면 예, 비상식적이죠. 예, 치료약을 내놓는다거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구르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단다고 해서 무슨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며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뭐 달라질 게 뭐 있느냐? 믿어봐요 소용없다. 아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 즉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단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나 저 이 길로 멀리 아주 멀리에서 그냥 희미하게 바라본 사람이나 다 살았다는 겁니다. 예, 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죄와 저주에서 건진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면 의대 심볼이라든지 구급차 이 심볼을 보면 이 뱀이 이렇게 짝대기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상징이 있어 기도하는 것, 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치료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죠.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걸 바라볼 때 죄와 저주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도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것,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받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런 믿음장을 한 번 더 같이 곁들여서 오늘 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 아니죠. 신앙의 모든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맨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믿는 사람은 다 죽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하고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살림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진을 치죠. 근데 네 장소가 나옵니다. 오봇,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렛 골짜기, 아르눈 강 건너편 이곳에 진을 쳤다.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 이란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행진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부엘. 부엘은 샘이 있었다. 부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샘일,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네, 홀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샘이 아주 또 우물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짜증나고 원망 불평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가지고 파는 곳곳마다 샘이 터졌다.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노래하는 이 장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했나요? 불평, 원망, 짜증, 반역, 거역. 그런데
노래를 불렀다. 이 장면이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고 찬송을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백성은 광야를 떠나 맞다냐에 이르렀다. 맞다냐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맞다냐라는 뭐 여호와의 선물 이런 이름도 있지만 맞다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이르렀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니 광야를 떠나게 되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시험 언제까지 될까? 통과해야 하지 않겠나? 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마 약속해 주었는데 불평 원망하다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머무르고 1세대는 다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니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다. 광야를 떠나게 되었다. 내 인생에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생명수 강되는 성령의 은혜, 찬양, 감사, 믿음으로 바라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감사, 찬양, 그러면 광야를 떠나고 사막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을 떠나는 기름을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또 문제 앞에서 되게 고민도 많고 염려와 걱정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수록 정화운동, 깨끗한 운동, 믿음의 운동,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 버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여러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재앙도 물러가고 연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우물물 생명의 샘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하면서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1절 뭐 이제 쭉 나옵니다만 아모리 왕 시온도 나오고 바산왕 옥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습니까? 점령하게 했고 승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요단강 이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복이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 길이요 광야를 벗어나서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내 안에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